미안해. 저거 훈이 아빠가 나한테 지금 화낸 거지? 화내긴요. 속상해서 그러는 거지. 아, 그게 그거잖아요. 화났어요? 아, 훈이 다친 팔 보니까 장모님한테 좀 서운해요. 잘좀 봐주시지. 엄마도 미안해 하셨어요. 아, 그래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어떡해요? 내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우리 훈이까지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. 훈이 일부러 다치게 했다는 얘기예요? 꼭 그렇지만은 않으시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좀더 신경 쓰셨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. 우리 엄마 애한테 화풀이 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. 나도 훈이 다친 거 속상해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만 아이들 돌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정릉 어머니가 돌봐주셨을 땐 이런 일까지는 없었어요. 현태 씨. 애들은 마음으로 다 알아요. 자기를 이뻐하는지 아닌지 느낌으로 안다고요. 장모님이 훈이한테 좀더 정을 주셨으면 좋겠네요. 엄마 훈이 미워서 일부러 다치게 한 거야? 뭐? 그런 거냐고.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? 나도 훈이 다친 거 속상한데 뭐? 일부러 다치겠다고? 김서방이 그러니? 그러니까 애를 왜 다치게 했어?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.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. 아니 그렇게 애는 왜 두고 나가? 어? 그렇게 내가 못 믿어오면은 애는 왜 맡기고 나가? 엄마! 내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했어? 니들이 들어오라 그랬어! 아니, 그래놓고는 애 맡겨놓고 애 다쳤다니까 다 내 탓으로 돌려. 속상하니까 그런 거지. 나는 뭐 속상하지 않은 줄 알아? 내가 더 죄인 같은 심정이야! 그런데 뭐, 일부러 다치겠다고? 아유, 못된 거, 진짜. 수경이가 심했어.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. 현태 씨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